이 사건은 늦은 밤 아주 은밀하게 시작됐습니다. 이제 된 것 같지? 그런 것 같은데. 확인해봐. 이들의 눈앞에서 맥도 못 추고 쓰러지는 한 남자. 죽은 듯 미동도 없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사람. 네 아버지 괜찮을까? 엄마,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지? 빨리 안 들어가? 아버지라고요? 아니, 희원 씨, 아버지한테 무슨 몹쓸 짓을 한 겁니까? 더 놀라운 건 이후 벌어진 희원 씨의 행동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희원 씨 부부는 오늘 꼭 처리해야 할 모종의 계획이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를 들쳐업고 집을 빠져나가려는 두 사람. 지금 이들에겐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희원 씨는 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새벽녘에 출발한 두 사람은 동이 틀 무렵 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누군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도원 씨를 이 집 대문 앞에 내려놓는데요. 이렇게 이제 얼른 가자. 재빨리 현장을 빠져나온 두 사람. 잠시 후. 갔다 올게. 갔다 와. 희원 씨 부부는 왜 이곳에 아버지를 버려둔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한 남자의 충격적인 사연이 지금 공개됩니다. 자기가 열어봐. 자기가 해봐. 아, 아침부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런데... 장난을! 아니,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희원 씨가 언니 정주 씨 집 앞에 아버지를 버리고 간 거였군요. 아니, 아빠가 여기 왜 있어? 어? 아빠!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아니... 하루아침에 딸 자식에게 버림받은 도원 씨. 그 비참한 기분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주 씨,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아, 이게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왜? 안 받아? 하, 처제도 너무한다. 아니, 못이 싫다고 저러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희원, 너 지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와, 진짜. 그날 밤. 인생의 쓴맛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하죠. 도원 씨도 술로 오늘의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늙으면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에? 내가 쥐한테 어떻게 했는데 괘씸한 것. 아, 그러니까요. 아, 걔가 진짜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뜰을 끼냐? 아니, 아이고 장인어른. 아, 이 밤에 어딜 나가신다 그러세요? 자자, 일단 오늘은 한잔 하시면서 화 푸세요. 술 한 잔으로 풀어질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무리 술을 들이부어도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장인어른, 한 잔 더 드세요. 그나마 걱정해주는 큰딸이 있어 참 다행인데요. 몇 시간 후 희원 씨 집 앞에 도착한 의문의 차. 아니,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죠? 설마 정주 씨 만취한 아버지를 동생 집 앞에 버릴 작정인가요? 이틀 연속 자식들에게 버림당하는 도원 씨 신세가 참 가엽습니다. 그런데 그만 동생 희원 씨에게 딱 들키고 마는데요. 서로에게 아버지를 버리려 했던 자매.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부탁했잖아. 야,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니 안 했니? 어? 우리가 1년 모셨잖아. 그럼 이제 언니도 모셔야지. 언니는 아버지 자식 아니야? 형님,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장인어른 장모님 모신다고 돈도 더 가지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어?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자신과 살기 싫다는 딸들의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 도원 씨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데요. 뭔 소리 잘하네. 때는 1년 전. 알았어. 응. 미국에 있는 큰 오빠인데 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네. 아니 왜? 아버지 나이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남은 여생은 한국에서 보내고 싶으신가 봐. 그럼 한국에 오시면 처형내서 지내는 건가? 저기 그게 우리가 모시면 유산을 좀 더 주실 것 같은데 어때? 그래? 우리야 나쁠 거 없지. 어. 어머니가 우리 서담이도 봐주실 거 아니야? 그치. 괜찮을까? 부모의 재산을 미리 받는 대신 노후 봉양을 약속한 희원 씨 부부. 도원 씨 부부는 그 길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도원 씨는 자식들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 정리하고 그 니들 앞으로 돌려놓은 돈이다. 희원이한테 좀 더 넣었어. 괜찮지? 아유, 나 하나도 안 섭섭해. 아, 저도요. 아니, 부모 봉양하는 자식이 조금 더 받는 건 당연하지야. 그 뭐냐, 요즘은 유산 주면서 효도 계약서 같은 거 쓴다는데 난 너희들 믿는다. 어? 아버지, 자식 너무 믿지 마세요. 어? 그래도 쓸 건 써야지. 어? 돈 먼저 받고 나중에 말이라도 바꾸면 어떡해? 언니, 농담이 좀 심하다. 아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장난이야, 기집애야. 장난! 왜 그래? 그러나 희원 씨는 재산을 받은 후 돌변했다는데요. 이제 남은 여성은 효도받으며 호강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래, 좋아. 그럼 엄마 내가 데려갈게. 그래, 장모님이 더 좋겠네. 당신 살림도 도와주실 거고. 아니, 근데 장모님은? 엄마? 엄마 없어. 뭔 소리야? 아유, 정말. 그러고 보니 어머니 순임 씨가 통보이질 않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 이곳에 함께 살던 어머니가 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여보, 어? 여기도 안 계시는데? 야, 엄마 어딨어? 몰라. 집 나갔어. 뭐? 아니, 언제? 일주일. 잘 안다. 뭐야? 아니,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고 가출 신고는 했어? 우리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됐고, 아, 빨리 아버지나 데리고 가. 슬하의 일남이녀를 둔 부부는 미국에서 큰아들과 함께 생활하다 나이가 들자 오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막내딸 부부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동거한 지 1년이 지나자 막내딸은 아버지를 더 이상 모시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로 인해 언니와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부모의 봉양을 둘러싸고 자매의 갈등이 커질 무렵 어머니 X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막내딸은 어머니가 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얼마 후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포착됩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아니,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며칠째 아내 순임 씨의 행방을 찾지 못한 도원 씨. 저것들이 정말. 어머니가 사라졌는데 신경조차 쓰지 않는 딸내 부부. 지금 웃음이 나오냐? 우리 소담이 숙제해야지. 어, 들어가자. 장모는 일어나셨어요? 이것들이. 도원 씨는 그런 자식들이 도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니들 엄마 걱정도 안 돼? 제 발로 나가셨으니 50대 되면 어른이 들어오시겠죠? 아니, 니들 정말 엄마 어딘지 몰라? 몰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설마 희원 씨 어머니도 어딘가에 버린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직접 아내를 찾으러 나선 도원 씨. 김밥 사세요. 어? 아유, 아유, 엄청 오랜만이시네. 저 혹시 최근에 우리 집사람 못 봤어요? 아니, 요즘은 통 못 봤는데. 흔적 없이 사라진 아내. 무사하긴 할까요?
아내가 자주 다닌 집 근처 경로당을 찾은 도원 씨. 아, 역시나 이곳에도 없군요. 저, 혹시 우리 집사람 여기 안 왔어요? 최근에 본 사람 없어요? 요새 통 못 봤는데? 아, 3일 전에 딸내미랑 같이 나가는 거 본 것 같긴 한데. 에? 희원이랑요? 아내의 실종에 딸 희원 씨가 개입되어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며칠 뒤 어느 늦은 밤 잠든 아버지의 동태를 살피는 희원 씨. 아무래도 아버지에게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 수상한 낌새를 도원 씨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여보! 아, 드디어 사라졌던 수님 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님 씨 몸 곳곳에 의문의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한 거야? 아니, 무슨 짓을 하냐? 감히 네 애미를 이런 데다 가둬? 여보, 그게 아니라... 더 늘 필요 없어! 당신 빨리 나와! 아, 얼른! 네, 알았어요. 희원 씨는 어머니를 숨겨놓고 왜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아이씨. 며칠 후 아버지와 화해의 술자리를 마련한 희원 씨,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겁니까? 아버지,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장인어른, 이 술 한 잔 받으시고 이제 마음 좀 푸세요. 어째 많이 보던 그림입니다. 또 도원 씨에게 술을 권하는 부부.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들 마. 예. 자. 아, 이번에도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도원 씨 마시는 척하면서 술을 슬쩍슬쩍 버립니다. 두 번은 당했어도 세 번은 당할 수 없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원 씨 이번에는 안 당하려 그렇게 버텼건만 또 정신을 잃고 말았군요. 에휴, 이 두 사람 주고받는 눈빛을 보니 오늘도 또 그 일을 할 모양입니다. 왜 이래? 와! 아, 좀 놔! 야, 대체 왜 이래? 뭐가?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아,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도 더 이상은 못합니다. 뭐? 아니, 유산도 더 받아가놓고 이제 와서 백지래야? 지금 제정신이야? 아이고, 돈 몇 푼에 덥석 나설 때는 언제고? 저 더럽고 치사해서 그 돈 내가 줄게! 주면 될 거 아니야! 야! 우린 그 돈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 어? 우리가 뭐 너네 같은 줄 아니? 에이씨,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뭐야? 근데 이 자식도 어디다 대고? 나 나와. 아, 도원 씨 자식들이 이럴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디 한 대째 물을 때려 와라. 그런데 잠시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말다툼 도중 민재 씨가 누군가의 흉기에 찔린 것인데요. 아, 여보, 아, 여보, 어떡해. 민재 씨 상태가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신고를 받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 대체 민재 씨를 찌른 범인은 누굽니까? 대체 누가 그런 겁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네네. 장일호는이 충격적인 칼부림 사건. 정말 도원 씨가 한 짓이 맞습니까? 막내딸 X이 더 이상 봉양하지 않겠다며 아버지를 모시고 언니의 집으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아버지 봉양 문제를 두고 언니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툼이 격화되던 중 막내 사이 X가 누군가의 흉기에 찔려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의 진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충격적인 사연은 1년 전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할머니가 왜? 엄마! 엄마! 그점 수님 씨에겐 남모를 가
다섯 마리가 있었는데요. 엄마! 온몸에 가득했던 상처와 멍투성이. 가해자는 바로 남편 도원 씨였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소담이 너 이거 뭔 줄 알아? 아, 아니요. 이거 네 할머니가 말 안 들을 때 혼내주는 몽둥이야. 소담이 너도 말 안 들으면은 이 몽둥이로 혼날 줄 알아? 아버지! 엄마, 싸워. 우리 소담이 방에 들어가 있어? 응. 아니, 지금 애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아내는 물론 손녀에게도 협박을 일삼았던 이도원. 아버지, 당분간 언니네 집에 가 계시는 건 어떠세요? 뭐? 너 내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 자꾸 이러심! 저 아버지 모실 수 없어요! 너 그거 네 엄마가 시켰지, 맞지? 내 이 옆에 내를 그냥! 이도원에게 아내는 아버지! 그저 자신의 화를 푸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괜찮겠거니 했지만은 이도원의 폭력은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떼어놓아야겠다고 결심한 희원 씨는 도원 씨를 고주망태로 만들어 언니 집에 강제로 두고 왔던 것입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폭력적인 아버지의 봉양은 언니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렇게 희원 씨는 마지막 방법으로 어머니를 아버지 몰래 피신시켰는데요. 엄마, 이제 앉으셔. 하지만 아버지 이도원에게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 얼른 나와. 알았어요. 아, 빨리! 가족들에게 이도원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지요. 제대로 고쳐주지. 이런 상황에서 부처 같은 자식들이라 한들 아버지를 곱게 볼 수 있을까요? 날 또 내보내겠다 이거지. 내 이것들을 가만두나 봐라. 막내딸이 계속해서 자신과 아내를 분리하려고 하자 이도원은 앙심을 품게 됩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모자 속에 흉기를 숨기고 딸을 따라 나섰는데요. 자신의 거처를 두고 자식들이 말다툼을 벌이자 화를 참지 못한 이도원은 결국 희원을 향해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내싸위 민재씨가 대신 흉기에 찔리게 됐고 뒤늦게 첫째싸위 준구씨가 흉기를 빼앗으며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막내딸 부부의 집에 머물면서 수시로 아내를 폭행해 외손녀와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심지어 X가 가지고 있는 몽둥이에 대해 외손녀가 사용처를 묻자 할머니를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막내딸은 아버지를 모실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해 놓으려고 했고 X는 이에 앙심을 품고 막내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막아서던 막내 사위가 대신 맞게 된 겁니다. 막내 사위는 흉기에 목과 옆구리를 찔리면서 성대마비 장애를 얻게 됐는데요. 는 방어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온 점을 들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형사님, 부모 버린 자식이 더 나쁘지. 그런 자식들한테서 나라 지켜봤다고 정당 방해한 내가 더 나쁜 겁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네? 내 마음대로 내가 교육시키는 뭐가 잘못되냐? 나 잘못 없어요. 쟤들이 나쁜 거지! 가서 얘기합시다, 가서. 네? 아니, 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도원 씨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이란 이름으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입니다.